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자유우파 진영에 앞장서 가지고 좌파들의 이 시위를 막았던 김상진 신자유인대 대표, 자 용산에서 주로 이 시위를 벌이면서 좌파들이 용산 대통령실로 몰려오는 것을 앞장서서 막았고, 자 이 이재명과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 이 세력들에 대해서 앞장서서 반대하고 그리고 이 말하자면 충돌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주로 이 준법 투쟁을 했습니다. 자, 이 시끄럽지 않게 하려고 자체적으로 이 데시비를 측정하는 기구도 갖다 놔놓고, 그래서 시간을 지켜면서 시위를 했는데, 자,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때 계란을 투척하고, 그래서 뭐 위협했다, 이런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 아니,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래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자유연대의 이희범 대표도 징역 6개월의 법정 구속, 그리고 사무총장인 박준식 사무총장도 징역 6개월의 법정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우파 진영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연일 이 우파 진영 인사들 탄압하고 있다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이나 뭐 황운하나 그리고 이재명이나 이렇게 보면 좌파 진영의 인사들은 구속 사유가 돼도 뭐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는 또 조국 같은 경우는 1심, 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파 진영에만 이렇게 구속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정권이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자, 이 사법부 또는 검찰 모두가 합세해가지고 이렇게 탄압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김상진 대표가 보내온 편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판결은 명백하게 정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 판결 이후에 겨우 우표를 구해가지고 지금 편지를 썼다고 하면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재판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출석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의 경우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년형, 그것도 1심, 2심. 보통 이 2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받아지면 법정 구속 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3심 내 대법원에서는 법리 재판이기 때문에 1심, 2심 모두가 다 징역 2년이 나왔다. 그런데 조국은 구속을 안 하니까 자 창당을 하고 배지를 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차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고 판사가 아니라 엿장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특히 이번 재판 쟁점 중에 하나였던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했던 별건 수사를 위한 과도한 압수수색, 이것을 법원에서 검찰의 요구를 받아주고 또 업무 분담을 통해서 자유우파를 탄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재판의 이면에는 사법부가 민주당의 총선 승리의 전리품으로 김상진 대표를 구속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이거 이 말하자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구속을 선물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사법부의 자폐장 판결이 걱정이다 밝히면서 이재명이 대통령과의 말하자면 이 차담회담에서 목을 메고 조국이 나도 영수회담 시켜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이렇게 물으면서 사법부로부터 정치적 면죄부를 이끌어내려는 심보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구치소에 온 지 지금 9일째 난다고 하면서, 자, 그러면서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 분통하고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니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볼 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시위를 하고 또 이렇게 좌파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했던 것도 뉴스, SNS 이걸 잘 볼 수 있는데, 이제 구치소 생활을 하면은 그렇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삼각지 집회와 관련해서 보고받고 있지만 걱정스럽다, 많이 걱정스럽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항소해서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저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는 신자위연대와 그리고 서울미디어뉴스 직원들을 예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자위연대와 서울미디어뉴스, 여기는 지금 김상진 대표가 이렇게 격려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이 단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과제는 차기 대통령 선거의 승리일 것입니다. 길게 보면 그렇게 해서 그동안 여러분들께 강조해왔던 여론전 승리를 위해서 비록 감옥에 있지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김상진 대표가 있음으로 해서 좌파들이 시위도 막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단식을 할 때도, 그때도 그 앞에 천막 치고 단식할 때도 확성기를 틀어놓고, 그것도 시간별로 딱 일정 시간 지나면은 단속되니까
딱 뭐 1분, 2분 이런 식으로. 자, 이 찢 관련된 발언들, 또 이 형수 욕설 이런 걸 틀어가지고 그야말로 이재명이 멘붕이 됐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재명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실을 내서 그래서 다시 간다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편지를 통해서 이번 재판이 명백하게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강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간간히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뭐 지금 본인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좌파들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딱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해주고 밀어주고 있는데 우파들은 아래까지도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좌파들은 오랫동안 이 정권을 잡아보지 않다가 이제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이 3대 정권 시대에 이제 걸쳐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뭐 여러 단체가 연계하는 말하자면 생태계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우파 진영에서는 이 시민단체가 있으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지원도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파 시민단체들이 이희범 대표 그리고 김상진 대표 박준식 이 사무총장 이걸 구명하기 위해서 매일 하다시피 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파는 유죄, 좌파는 무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자, 어쨌든 국민 모든 사람들 대신해서 김상진 대표를 비롯해서 이희범 대표와 박준식 등등해서 자, 이 애국자들이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응원도 해주시고 지지도 해주시고 자 그래서 함께 우리 국민 모두가 앞으로 이제 싸워야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재명과 조국이 지금 가는 방향을 보면 너무나 일방적이고 그야말로 독주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폭주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의 전사가 간절해지는 이 상황에서 지금 판사들이 이 감옥으로 집을 보내버렸다 하는 것. 정말 이 의의가 없는 상황이고 국민 모두가 함께 분노해야 될 것 아닐까. 자 그래서 지금 판사들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변한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 너무나 정치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으면서 자 앞으로 있는 재판에도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되고 국민 모두가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함께 단결하고 이 공동으로 투쟁을 해야 되는데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자 앞으로 3년 뒤에도 또다시 암흑한 시절이 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민단체부터 통합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투쟁하는 것도 헛고생이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